네, 시청자 여러분, 하태민 경제 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55번째 시간입니다. 355번째 시간으로 오늘 시작은요, 지노믹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노믹트리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호재들이 좀 하반기부터 줄을 잇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볼 만도 한데 어떤 과연 재료가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네, 제 남다른 주식 투자 제 카페에 나오고요. 그 속에 들어오시면 네,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업종 테마 분석까지 전부 다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요.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자, 지노믹트리 설명에 앞서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네, 10시까지 개장 방송을 스트리밍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요. 제가 여러분께 장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필요한 정보들을 하태민의 주식사랑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이기방입니다. 이기방. 지금 769분 계신데요. 이기방 입장번호는 36908입니다. 들어오시면 뭐 리딩 같은 건안 하고요. 필요한 정보만 하루에 몇개 올려드립니다. 자, 지노믹트리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서진 씨가 선전하는 얼리텍 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얼리텍시는 뭐 하는 거냐? 지노믹트리가 우선 암을 조기 진단하는 제품인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얼리텍시입니다. 이거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그 신데칸2라는 이 회사는 결국 이 신데칸2라는 게 대장암에 많이 나타나는 일종의 단백질이라 볼수 있겠죠. 그게 메틸화되는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밀 검사해보세요. 이런 거고요. 오늘 또 볼게요. 얼리텍 B, 요거는 방광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변에 피가 나올 때, 혈뇨 환자들의 한 5에서 20%가 네, 방광암입니다. 그래서 펭크라는 이 단백질, 일종의 단백질이 메틸화되는 걸 보면서 혈뇨 환자들이 하는 보면서 이걸 펜커 메틸화를 따져서 아 당신이 지금 방광암일 수가 있으니까 정밀 검사해 보세요.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자, 얼리텍시는 대장암인데요. 대장암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해보셨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할때 항문에다가 나중에 바람을 불어넣거든요. 그것도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은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암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리텍시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 속에서, 그래서 탐색 임상이라는 거는요, 그냥 임상 일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참, 그리고 설명해도 여기가,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2019년에 보조 진단 허가를 받고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격적인 출시라고는 할수 없고, 그 다음에 확정 임상, 요게 한 3상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야 나서 다수를 대상으로 확정 임상을 하고 나면 여기서 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물론 식약처 허가도 받죠. 올 이제 신기술 평가 유예 대상 이것도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확정 임상이 진행,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올해 말 2023년 말 마무리되면 이걸 가지고 네, 우리 식약처에다가 이제 최종 허가를 받게 되고요. 또 그와 그렇게 되면 보험 정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건강보험 정지가 된다. 이거면 주가가 요거는 정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근데 건강보험이 우호적인 게 우리가 건강보험의 항암제 때문에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건강보험도 요걸 반기는 입장입니다.
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되면서 혜택을 본다. 유예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한다면요. 신의료기술평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얼리텍 신은요, 대변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대변을. 우리 대변 가지고 몸 밖에서 검사하는데 뭐 우리 인체하고 별 관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해라. 해놓고, 나중에, 평가를 하마. 요렇게 하니까 시간이 단축되죠. 그래서 4월 13일입니다. 요렇게 되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이 되면요. 대학병원에 처방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건강보험하고는 다릅니다만 처방 코드를 받으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또 매출이 크지는 않으나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또한 걸음 더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강보험 등재 요거 굉장히 노려봐야 할 때입니다. 건강보험 된다 하면요 주가가 급등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해외는 미국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들은 유럽, 이태리 같은 데는 벌써 시판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떠냐? 한다는 게, 미국은 지금, 미국은 탐색 임상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대상으로는 허가 임상 2023년부터 시작할 건데, 그래서 2026년 정도에 FDA 허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얼리텍하고 콜로 가더라고요. 이거 이그젝트 사이언스에서 만든 이것도 대장암 진단 제품입니다. 조기 진단 제품인데요. 둘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콜로 가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2조입니다. 22조 콜로 가더라고요. 이그젝트 사이언스가요. 이거 하나로. 자, 콜로 가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일단 여기는 대변을 밤톨 정도로 하면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체변 검사처럼 콜로가드는 대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바이오 마크들 여러 개를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변 전체 한다는 게. 그래서 근데 특이도라 한다면 암을 암이라고 말하는 것 하는 것이 특이도입니다. 90%. 콜로가드보다 더 높죠. 검사 시간도 당연히 적게 걸리겠죠. 대변 전체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검사 비용도 당연히 적게 들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바이오마크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바이오마크를 아마 이거는 콜로가드는 다른 업체 거를 사오는 걸, 기술을 사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훨씬 차이가 난다. 모든 게 얼리텍시가 낫습니다. 특이도도 낮고, 자, 민감도라고 하는 건 아닌 걸 아니야. 민감도가 그거죠. 우리가 대장암을 암이라고 하는 거. 특이도는, 아닌 거를, 암이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 비슷한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정확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FDA 승인만 받기만 하면 게임은 끝났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계속 그래서 이그젝트 사이언시즈가 워낙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자 얼리텍 C는 이런데 얼리텍 B가 요즘 효자 노릇을 하네요. 이건 방광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변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혈뇨 환자들이 우리가 소변 볼때 피가 나면 방광암일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소변 가지고 검사하는 거다. 얼리텍 C는 대변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요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의 LDT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LDT 서비스.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노믹트리가 미국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프라미스 다이애그노스틱스 이름이 좀 거시기 하네요. 이 회사가 지금 이 검사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센터를 갖고 있는데 검사 센터를 이제 미국의 의사들 집 협회에서 클리어 랩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이 검사 센터가 LDT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 랩 어느 정도 니들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돼 하고 인정을 받으면 LDT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체 LDT라는 게 자체 개발한 검사를 검사실에서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LAS만 할수 있겠죠. LA 검사 센터를 통해서만 할수 있어서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검사센터가 정그 그동안 코로나 고 검사 서비스에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 코로나 때 네, 영업이익이 한 번쯤 갔었죠. 재미를 많이 봤네. 이게 이제 그 검사 서비스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뜻밖의 재미를 봤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것도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2023년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할 게 특히 얼리텍 C가 우선 뉴의 제도 때문에 네, 신의료기술 뉴의 대상으로 되는 바람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얼리텍 P가 미국에서 LDT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크진 않지만 매출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얼리텍 C는 내년에 2024년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는데요. 얼리텍 B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자, 얼리텍 B는 퍼시픽 엣지라는 회사하고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는 에버트라고 했어요. 네, 정통의 강자죠. 에버트가 있는데요. 에버트가 만든 그 진단 제품이 너무 민감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 퇴출. 근데 퍼시픽 엣지가 한 80%대 민감도 터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보험 미국 그 네. 자, 미국 보험청으로부터 보험 코드를 처음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80%대 가지고는 믿기가 힘들다. 일선 의료에 대해서 최근에 5월에 보험 코드가 삭제되버렸어요. 어쨌거나 퍼시픽 엣지가 네, 그 LDT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보험 코드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어서 이걸로 본다면 지금 얼리텍 B도 가능성이 있다. 뭐냐? 어쨌거나 얼리텍 B도 LDT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얼리텍 B가 지금 네. 허가는 2026년이지만요, 얼리텍 B도 지금 보험 코드를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안 넣었군요. 그래서 지금 보험 코드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보험청으로부터 얼리텍 B가 보험 코드를 받는다. 왜냐면 이것도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마 하반기에 보험 코드가 예, 부여받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얼리텍 B가 보험 코드를 좀 부여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 지노믹트리를 시작가로 사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기대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자, K솔리드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이게 이 솔리더스라는 게 요거는 차병원 쪽이거든요. 차병원 쪽에서 해가지고 KB하고 차병원 쪽하고 이렇게 만든 펀드인데 요게 처음 2017년에 들어왔던데 요게 2024년 1월이 이제 만기입니다. 펀드를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물량을 팔고 있어요. 계속. 지금 한 120, 112만 주 정도 있는데요. 요게 그래 최근에도 물량이 좀 나오는데 지노믹트리가 최근에 요때 그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량 나오면서 꺾여 버렸는데 네, 아마 이때도 나왔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물량이 있고 이 물량 어쨌거나 펀드 청산이기 때문에 계속 112만 주는 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우선주가 지금 131만 주가 나와요. 이것도 네, 주식 전환 얘기 나오면 주가를 누릅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네, 합치면 242만, 243만 주인가요? 네, 요 정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 요게 지금 주가를 억누르고 있어요. 좀 올라갈 만하면 억누르고 이런데. 근데 지금 하루 거래량을 비하면 243만 주가 그렇게 큰 물량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데, 이게 결국 이게 심리적 물량. 전환사채 주식 전환 청구하면
요날이거든요. 주가가 큰 음봉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길 때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박스권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으로 대응하다가 좀 밑에 떨어지면 샀다가 위에 올라가면 팔다가 이러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 하면 좀 길게 보시는데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했던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신경 쓰기 싫으시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비교를, 일단 2023년 하반기에 얼리택시가, 네, 유예 대상되면서 매출이 시작되고, B가, 네, LDT 서비스 시작하면서 지금 매출이 되고 있고, 2024년에는 건강보험 등재라는 아주 큰 재료가 남아있고, 2026년에는 네, 얼리택시에 대해서 FDA 승인이, 근데 그 FDA 승인을 한다고 본다면 그 비교 대상이 이그젝트 사이언시즈가 시총이 22조나 된다. 그런데 지금 네, 지노미트리 시총은 3천 몇백억 하죠? 지노미트리 시총은 네, 지금 3천억대 정도 됩니다. 3,800억이네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너무 싸다. 이런 관점에서 그냥 아유 난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래 이러시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펀드에 좀 포트폴리오 밑에 깔만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 주식 전환 물량이라든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좀 고점 되면 좀 팔았다가 좀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탄력적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